아 진짜 나는 소리 안 내어보는데 왜 사냥개일 때 계속 맞잖아. 요즘 의뢰 들어오는 게 진짜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아니 원래 그 이사업이 말이야 그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쪽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줘서 큰 그림이 있었잖아 우리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뭐라고 생각해? 뭐 아무 그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나 진짜 좋아 죽겠네 진짜. 좋아요? 뭐 안 좋을 건 없잖아. 다 홍보해주면 되지 뭘 따지긴 따져. 저 이 이사 좀 이제 우리 인턴 사원을 좀 이제 좀 뽑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둘 갖고는 좀 손이 모자라 지금 너무 바빠져가지고. 나는 싫어요. 저 하나면 돼요. 이게 개인 방송이니? 너 지금 뭐가 싫다는 거야? 개인 방송 아니잖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홍보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예, 일단 왔습니다. 좀 막 들어오시면 안 되고. 예, 막 들어오시면 안 되고 잠깐만 저기. 예. 이거 뭐야? 누구보다 여기 지리를 잘 아는 사람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세계 그룹에서 식품 제조랑 식자재 유통, 급식, 제빵, 외식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거 저 외워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제가 이제 홍보팀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능수능란하게. 아니요 지금 어색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출시한 올반 옛날 통닭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보고 싶어서. 통닭을 갖고 오셨다고요? 네. 저 실례지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혹시 항상 머리는 그렇게 저 진짜 궁금해서. 네네. 언제나 이렇게 단발 머리. 네. 본인이 이렇게 드라이 하신 겁니까? 네네 매일 아침 하고 있어요. 약간 저기 닮으셨다. 영화도 김윤석. 오. 그죠. 오오. 있어 있어. 황해.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 좋아하죠. 제가 그럼 영광이죠. 죄송한데 여자분은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신비. 아, 아니 마케팅 팀에 있는 이혜은 파트너고요. 두 분은 뭐 이렇게 친하거나 뭐 그런 사이는 아니시겠네요? 같은 뭐 직장 뭐 같이 근무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죠? 오늘 혹시 처음 보신 거는 아니에요? 오늘 어디 소개팅 하셨어요? 네? 뭐 되게 어색하게 너무 좋아하는 팀장님입니다. 아니 당연히 팀장님 앞에서는 두 분 사이를 좀 정리하시고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한 3초만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두 분이. 아 일단 친한 걸로 하고 네. 친한 걸로 하고 자, 의뢰서가 작성이 됐으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직급이 파트너? 모두가 동등하다는 수평적인 구조? 팀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파트너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수평적인 구조지만 팀장은 제외하겠다. 별명이 백꼰대. 회사에서 평소에 이 백바지를 즐겨 입는데요. 보면 꼰대 짓을 한다 그래서 예. 백꼰대로. 아, 그렇게 별명이 맞습니까? 아, 부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참아?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기가 음주가 뭐? 술자리에서 음주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떤 노래를? 제 18번은 컨츄리 코코의 키스고요. 보통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댄스 타임으로 넘어갈 때 컨츄리 코코의 키스 전주가 나오면 그게 스타트 음악이었거든요. 우르르 나가는 혼자 막 빠밤밤 빠밤 빠밤 팀장님한테 미미 저래 라떼는 그 음악 나오면 뛰쳐나갔던 시대여서 키스. 아 키스를 좋아하세요? 예. 말리고 있어. 아 뭘 말리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키스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탁 사장님?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네. 그럼 17년 정도 됐나?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니 왜 거짓말? 아니 내가 17년 됐다니까 왜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실 것 같은데. 탁사장! 저 개인기가 로제 박수호는 뭐야? 이게 뭐예요? 그 블랙핑크 로제 씨가 박스에 갇혀서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어 아, 그게 뭐죠? 입을 안 벌리고 말하는 거. 아 복화술 같은 거구나. 상황이 있어요. 갇힌 거예요 박스에. 회사는 면접 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답. 또 해볼까요? 네? 정답! 품빠라밤빠 품빠빠 신세계 푸드 옛날통닭 어 맞았어. 아이 진짜 실패! 그럼 제가 하는 거 맞춰보세요. 몰라요? 둘 다 이상해요. 이제 조금 더 긴장을 좀 푸는 의미에서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볼까요? 네 밸런스 게임 한번 연봉 5억 받고 이직하기
이야기 신세계 푸드에 남아있기. 하나 둘 셋! 신세계 푸드에 남아있기. 5인데? 사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장님이 조금만 딴 데 보고 계시면 바로 이식하시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회사 진짜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키워보실래요? 본인의 머리처럼 계속. 공유와 미슐랭 스테이크 먹기, 옆사람과 집에서 옛날 통닭 먹기. 둘, 셋! 공유! 공유. 아니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서요? 아 공유 씨가 너무 한번 보고 싶어갖고 이게 저도 모르게 진심을 뭐 이 옛날 통닭은 뭐 모델을 쓰실 일은 없나요? 아니 지금 옛날 통닭 보니까 모델이 그냥 통닭이야. 아니 그 여기서 딱 사장 내가 알몸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라고? 내가 알몸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라고? 솔직히 하실 거잖아요 하면 해야지. 카톡 내용 공개하고 1억 받기 그냥 살기. 하나 둘 셋 그냥 살기. 그럼 더 바꾸자. 카톡 내용 공개하고 10억 받기 그냥 살기. 하나 둘 셋 10억. 아 그냥 살기. 어? 저는 그냥 살기. 쟤 뭐해 뭐 있어요? 아니 아니야 엄청 써줘. 오늘 했던 배우 내용도 다 지우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무서워요. 신세계 푸드에서 출시한 옛날 통닭. 이 디자인도 어쨌든 좀 옛날 통닭 같은. 아버지가 보통 이렇게 저녁에 술 한 잔씩 하시면은 종이봉지에 통닭을 들고 오셔갖고 가족들끼리 나눠 먹던 분위기를 연상시키려고 이렇게 제품을. 약간 그 레트로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아 요게 말이죠. 그 정영진 부회장님도 인스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힘들었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신세계를 더 잘 알죠? 아 혹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아 예,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어 진짜? 네네네 몇 번 뵌 적도 있고. 네. 무슨 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 이거를 내용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먹는 겁니까? 딱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한 사람이 먹기 딱 좋은 삼계탕 닭 아시죠? 그 닭 사이즈로 튀겨낸 닭입니다. 뭐죠? 아니, 예. 아니 이제 아, 지금 얘기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넣어서 몇 분 정도? 180도, 20분 정도. 이거 한번 안에 내용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김. 자, 아 이건 목장가. 저 죄송한데 이거 안 줘보세요. 어디 뭐 인테리어 공사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닭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쩍벌을 하고 있네 쩍벌. 그럼 제가 좀 시식을 좀 한번. 우와. 다리 파세요? 뻑살 파세요? 저는 다리요. 저 에스파 파요. 소금. 소금 안 쳐도 됩니다. 안 쳐도 돼요? 드셔보세요. 무. 드셔보세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진짜 맛있어. 소금 생각나시나요? 아, 소금 생각난다. 산적이 생각난다. 산적. 아 진짜 거짓말하고 맛있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또 개발하신 연구원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어 깜짝이야. 아 그렇게 몰래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발팀에서 여러분들 김명옥이라고. 이걸 직접 연구해서 만드셨다고. 그럼요. 저희가 이거 만들려고 진짜 수백 마리 닭을 테스트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희생된 수백 마리에게 묵념 한번 할까요? 넌 뭐하는 여기서 식사를 한번 해. 아 너무 진짜 맛있어. 아니 닭을 안 먹는다며.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 뼈를 사장님 빠르고. 나 이거 에어프라이기 사줘요. 왜?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없어. 아 이거 내가 네 남편이냐. 내가 이걸 왜 사주는 거야. 저는 이거를 그냥 지금 먹어도 맛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더 맛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조금 해봤거든요. 아. 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완성된 것만 봤잖아요.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저희가 보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띠아를 한번 같이 말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이거 한 장씩 밑에다 깔아주시고요. 아 그렇죠, 요거. 네. 근데 양상추를 치안껏 밑에다가 조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금 이따가 먹어. 아 이따 저 치고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좀 나눠 먹으려고. 이게 너무... 치킨은 듬뿍. 치킨. 그리고 소스는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스위트 칠리 소스 준비했거든요. 어, 진짜 못한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이드를 한번 말아주세요. 접어주세요. 아 이렇게 잘 먹지는 모르겠어. 적당히 드셔야 돼요. 아, 어떻게 접어도 저는 이렇게 접히는데요? 뭐가 자꾸 튀어나오는데 넌. 어떻게? 뭐냐? 오?
풀렸다. 주먹밥이야? 아, 네.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거 살려주시면 인정할게요. 이거 다시 써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살리세요. 저 죄송합니다. 꼭 좀 살려주세요. 제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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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와, 살렸어. 야. 안 살렸어. 와, 이쪽 살리고 이쪽은 장기 기증하겠어. 최선을 다했어. 맛있어? 네? 탁사장! 여러분들 모르셨죠? 요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맛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몰래 먹는다는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맛보다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스릴이 좀 있잖아요. 네. 최근에 몰래 뭐 먹어봤습니까? 와이프 몰래 술 먹고 들어갔는데. 자, 그럼 몰래 한번 먹어보는 게임인데 일명 탁재훈이 잠든 사이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좀 호응을 한 번만 더 탁재훈이 잠든 사이.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광등에 올리면 벌칙을 때리게. 만약에 두 분이 동시에 올린다면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아,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긴 나는데. 진짜 뭘 하시는 거예요? 네? 편집으로 못 살리면 다 엎드려 뻗쳐. 왜? 뭐야, 벌써 나 소리가. 형이 어딨어? 옆에를 때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골고루 때려주시네. 씹으면 소리 나니까 그냥 삼켜. 나 소리 안 내고 먹는 거 진짜 잘해. 아, 그래.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님도 아까 얘기를 했듯이 먹고 싶은데 에어프라이 기계가 없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어프라이어 드시죠. 원래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차량용 방향제 사면 차 한 대 주지 않아요 요즘에? 저희도 어이가 없는 솔루션인 건 알지만 물론 고민이 되십니다. 당연히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못하죠. 옛날 통닭 구입하시고 나서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다가 탁사장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섯 대? 그럼 다섯 명만 먹습니까? 탁사장님 제가 찐팬이다 보니까 열 대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10분만 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팬들이 20만 분이 넘으시는데 어깨에 뽐뿌고 장난 아니시네요. 많이 오늘 빼고 왔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 올반 옛날 통닭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 해시태그를 남겨주신 분들은 닭 1000마리를 같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마리를 네. 쏜다. 닭사장을 위해 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또 솔루션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송으로 핫하죠, 요즘.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이걸 홍보해 보는 방법도 아마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직접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출연은 할 수 있지만 저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한참 먹고 자랄 나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 한번 하시죠. 사장님께서 직접 출연해 주시면 1000마리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마리 꽤 많은데? 엄청 많지. 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조건이라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 사장님한테 개인적인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 저 사실 죄송한데 상품권이나 돈 봉투면 밑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아, 그래요? 뭐죠?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하셔서 네이버를 다운시키시면 저희 신세계푸드 명예사원으로 우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어, 진짜요? 네, 이거를 갖고 계시면.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입구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마트 10% 할인,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20% 할인, 어? 스타벅스는 30% 할인입니다. 이야, 딱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갔는데 띡! 혜택이 없습니다. 이제 폭파시킬 거야. 아유. 어우, 술냄새! 또 술이야? 얘들아, 통닭 먹어라! 와, 통닭이다! 어머, 겉바닥 쪽? 옛날 통닭? 아버지가 사오셨던 추억의 옛날 통닭. 한 봉지에 두 마리나. 지금 옛날 통닭 구매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에어프라이어와 옛날 통닭을 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커뮤니티 확인해주세요. 옛날 통닭. 나는 옛날 사람. 통닭은 옛날 통닭.